애미야. 바쁘냐? 네. 아, 쟤 아무리 바빠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세요. 제 말이 그렇게 안 믿겨서 가서 확인까지 하셨어요? 아니, 나는 네 말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네가 내 눈치 보느라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왜 아버님 눈치를 보는데요? 저 재혼하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떳떳하게 재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현이 아빠는 나 혼자만 남겨놓고 그렇게 가버렸는데 난 뭐 그 정도도 못해요? 좋은 사람 생기면 떳떳하게 재혼도 할 거고요. 현이도 제가 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자주 놀러 올 거고 아버님도 뵈러 올 거고 가을엔 사과도 따러 오고 태비 낼 땐 태비 내러 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미안했다. 네. 아휴, 우리 현이 애미 마음이 많이 상했는 것 같다. 괜찮다는 말도 안 하고. 안 괜찮은데요, 뭐. 엄마! 여기 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그래. 야, 형아. 우리 이제 현 다 컸구나. 아이고, 우리 현이 다 컸다. 나시 딸이랑 종이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나시 아저씨 큰딸 이쁘잖아요. 무슨 여학생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종이는 야가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빠지지도 않아. 이게 뭐야? 도련이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얘가? 예? 우리 종이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러세요. 와, 무슨 일이 있나? 동영상인가 뭔가? 동영상이요? 동영상이냐? 엄마! 태빈이 너 아빠 자꾸 이렇게 실망시킬래? 아빠가 내 얘기를 안 듣는데 내가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